자, 오늘 컬투쇼는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네. 아, 2000년대 연예계를 제대로 흔들어 제꼈던 분들입니다. 네, 원조 한류돌 NRG의 천명훈, 원조 요정돌 슈가의 아유미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 이분이 지금 투샷으로 잡혀 있는데 네. 보시는 분들은 진짜 추억이 돋을 겁니다.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아유미 씨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미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명훈입니다.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오늘 오랜만에 아유미 양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쪽도 하나도 안 변했어. 그쪽도. 이쪽은요? 이쪽도 하나 다 안 변했어요. 예. 전 처음 뵀는데 모르겠어요. 눈만 봐가지고. 와, 아유미는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 네. 컬투쇼의 첫 출연이세요. 네, 제가요 컬투쇼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 일본에서도 이거 너튜브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 사연 많이. 그렇죠, 사연. 예. 네,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우울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웃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오늘 재밌었는 재미 기대돼요. 진짜로. 네. 아직도 그거 기억나요. 음매. 음매? 그거 알아요? 음매. 사장님 너무 택배 아저씨가 똑똑똑 했는데 자꾸 아 매 매입니다. 매 매 매랑 이거 네 네 네 아 네 계세요? 그랬더니 네 아 그거 네. 알아요. 네 아 뭐야 왜 대답만 하고 안 나와? 네. 그랬더니 마당에 염소 한 마리가 네 했던 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야, 그 진짜 오래된 사연이. 네. 그렇구나. 대박.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아이미? 저는 이제 한국에 2년 전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그 골 때리는 그녀 골대녀 골대녀 네. SBS 우리 축구 프로그램이죠. 네, 축구하고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할만해요 축구?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안 해도 눈물을 다 흘리듯이. 네, 승부욕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이제 방송 아닌 그런 진심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따로 연습 훈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매일 훈련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 되게 화나죠. 화나고 아프고 또 저희 팀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요 많이. 누가 제일 아파요? 일단 체리나 언니께서도 많이 아프시고 저도 아프고 네. 많이 아파요. 그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나이가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와 진짜 딱 봤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팀. 저희 팀 안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아 저희 팀에서? 아니 다른 팀. 예. 많아요. 너무 많으셔서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미가 보기에 저 팀 우승할 것 같아 이런 팀 있어요? 우승하는 팀? 그래도 아무래도 불나방이라는 힘이 좀 강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박서영 씨가 워낙에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개벤져스도 잘하잖아요. 개벤져스는 제가 골키퍼인데 조혜련 선배님 골키퍼를 보면서 맨날 공부하거든요. 진짜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복싱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 2000년대 가요계에 두 분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잖아요. NRG가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고 슈가가 데뷔가 2001년 12월이에요. 거의 2002년. 2002년. 네. 예, 그때 데뷔를 해서 2006년에 이제 헤어졌네. 네, 해체가 되었어요. 예. 겹쳤잖아요. 그때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봤죠, 천명훈 씨 그죠? 그럼요. 같이 활동 그거. 같이 레인보우 시트콤도 같이. 아, 시트콤도 같이 했구나. 네, 국중에서 뭐 같이 뭐 연인도 하고. 네. 예, 예. 말도 안 되는. 네, 저는 말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됐나 봐요. 아니 잠깐만요. 아이미는 말이 가능한 커플 약간 그런 거였으니까 나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미 씨는 말이 안 됐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밝혀졌어. 20년을 모르고 살았네. 예. 왜 이제서 밝히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저는 이제 연애 아무래도 그 커플이잖아요. 그러면 좀 찍으면서도 설레고 해야 되는데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커플 그거 다 결혼할게요. 그러면은. 아니 선명호 씨는 그때 감정이 어땠습니까? 저요? 연기할 때. 저는 아주 호전적이었죠. 호전적이었다는 게 맞나? 발전 가능. 호의가 있었죠. 호감. 좋은 감정이 있었죠. 호감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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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연기를 하면 조금은 그래도 몰입을 하면 설레
이렇게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예, 그렇죠. 어. 그리고도 뭐 저기 뭐 어디 가로수길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어. 뭐 다 같이 다른 같이 건 아니었지만 연기를 위해서. 예, 예, 뭐 같이 뭐 이렇게 PD님이라든지 동료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해서 뭐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싹 트기도 했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재밌었죠. 설렌 적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씬에서는 비 맞는 씬에서 오빠가 막 울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짠하면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하고 막 아, 진지하게 우는데 남자가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울고 있는 거니까 어. 얼마나 맞습니다.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금방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원래 이 메인 문서 예, 이거 재밌어. 아, 얘기가 길어졌네. 계속 더 할게요, 이거. 아,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이제 밝혀졌습니다. 연인 연기까지 했으면 진짜 완전 친할 법 하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연락도 하고 네, 거의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일본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예, 저도 제일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너무 반갑고 저도요. 진짜. 지금 되게 오랜만에 보신 거죠 오늘?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16년 만에 본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을 통해서는 자주 뵀는데 저도 네네, 저도요. 근데 이렇게 또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죠. 아 컬투쇼가 이렇게 또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립니다.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렇구나. 현명훈 씨가 지금 요즘에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컬투쇼 한 2년 만에 나오셨는데 저는 그 이후로 계속 그 자가 격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혼자 알아서 집에서. 아 그거는 이제 자숙과는 좀 달라요. 자숙관이죠. 자숙과는 조금 다른. 자가 격리. 예, 예. 그렇죠. 사회로부터 그냥 알아서 알아서 되시... 이렇게 격리하다가 최근에 좀 너무 조금 집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예.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음원 그러니까 음악적인 멜로디 발상 막 나고 막 그래가지고. 오 진짜. 아, 이번에 한번 뭐 여차저차한 계기로 음원을 하나 내기로 했. 냈죠. 예. 와, 예. 와우, 그렇습니다. 멋있다.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할 때는 아니 미안해서 그래요. 뭐 미안해? 아니. 아니 잠깐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내가 기분이 안 나쁜데 미안해요. 뭐가 있어? 내가 불쾌하지가 않아. 그래요? 불쾌해. 어, 괜히 그랬어요. 혼자. 불쾌하거나 불쾌한 표정. 괜히 그랬어. 네. 그래야 이렇게 미안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네. 예, 아무튼. 예. 아니 왜냐면 20년 만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니까 그게 미안했던 거죠. 아, 난 괜찮은데. 아, 참나. 네, 괜찮아.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연예부 기자가 선정한 가장 걱정되는 연예인 1위에 천명훈 씨가 네네. 뽑히기도 했다. 네. 건강은 뭐 괜찮으시죠? 건강은 지금 약간 조금 목 감기 끼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예예. 예. 그거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그럼요. 물 많이 먹고 잠 잘 자면 네.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미 씨는 일본에서 어떻게 뭐 하면서 지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 왜 갔냐면은 어. 일본에서 연기 활동을 하려고 맞아 그게 들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발음도 좋지가 않고 이미지가 너무 예능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기 섭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할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넘어간 거였거든요. 어땠어요 활동은 좀? 일본에서 그냥 연기 활동 열심히 꾸준히 했었어요. 응, 십몇 년 동안. 오 그렇구나. 네. 예전에 그 제가 알던 애띠인 우리 아유미 씨 얼굴에서 네. 지금 너무 아름다운 그 여성의 모습이 돼 있어서 배우 같은 느낌이 딱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본 연기에서도 커플 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커플 연기 있었죠. 설렜죠. 전나기. 옆에 명훈 형님이 못했어. 나는 여기 시작하는 순간 먼저 얘기를 한 번도 없는데 왜 나는 미안한 사람이 됐어? 나 왜 이런 사람이 돼버렸지? 아니에요. 아무튼 뭐 예. 아 오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니, 많이 챙겨주시고 아유, 진짜로. 사랑합니다. 뭘 사랑이 갑자기? 아니 사랑하면 안 되나? 아니 뭐 사랑이 나쁜 건가요? 아니 사랑이란 단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냥 동료로서 사랑한다고요. 예.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뭘로 사랑한다 그래? 아, 자 장미선 씨. 천명훈 씨 맘상했죠.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저기 장미선 씨. 아니에요 저는 암시롱도 안 해요. 암시롱도 안 해요. 명훈 형님은 지금 상할 게 없는데 자꾸 사과하고. 안 설레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 아유미 씨 옛날에 네. 그때 삭발했는 그래. 네, 그게 일본 그 건물이 되게 크게 네, 붙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이거 맞아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이것도 10, 20년 아 15년 전?
그래? 정도? 예. 네. 약간 그 예전 배우 중에 그 데미무어. 데미무어 예전에 했었잖아. 데미무어 느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화장도 하고 예쁘게 이제 포샵도 해줬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이거 화장 지우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진짜 남자, 소년, 야구하는 소년 같은 야구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오 진짜 와. 두상이 너무 예쁘니까 일단 네, 두상 너무 예쁘고 눈도 너무 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일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뭐 배우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제가 계속 이제 한국을 그리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했던 팬들도 많고. 네. 그리고 SNS에 그 DM이라고 있잖아요. DM에 자꾸 이제 소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다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성훈 오빠랑 이제 친해가지고 추성훈 씨 기획사로. 네, 성훈이 오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사 괜찮으니까 와라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아 그렇게 됐고. 네. 한국 다시 와서 활동하니까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능 같은 것도 막 오버 안 하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진짜 그 네. 리액션이나 이런 거 막 되게 크게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100% 이제 적응되지는 않는데 차차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연기도 한국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아 하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말 안 하는 역할? 아무래도 그럼 저 김갑수 씨하고 갑수 선생님 두 분 나오면 되겠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 없는 부녀 그렇죠. 말 없는 부녀로 아무래도 발음이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제가 괜찮은데 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발음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너보다 발음 좋은 것 같은데 전 사투리를 이렇게 한 번씩 쓰니까 한 번씩이 아니라 계속 써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아나운서들이 다니시는 발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네.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주 이제 뉴스 원고를 읽으면서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이게 저도 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그 네. 뉴스 앵커분을 따라한 거예요. 따라. 저도 목소리만 똑같이 되고 억양 그대로더라고. 맞아, 맞아.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래 목소리는 저음 톤이 됐어. 오늘의 뉴스입니다. 느낌만 근데 지금 서울 그러는데. 서울. 서울 그러는데. 서울 서울. 서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서울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약간 와. 근데 그래. 발음 진짜 좋으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배우로 써던 이제 역할이 다 들어올 거예요. 연인 역할 에. 같은 거 들어오고. 또. 그럼 이제 천명훈 씨랑 같이 캐스팅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저도. 이제 시트콤의 부활에 앞장서서 예 시트콤에 한번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콤 진짜 아이미 씨랑 꼭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낌 다를 것 같아요. 느낌 다를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는 연기가 나올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또 울고. 네. 되게 힘들었던 것들을 되게 생각하고 열심히 아 집중하겠다라는 말씀. 왜냐면 오빠 너무 웃겨요 진짜로. 아니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점잖아졌어요. 아 그래요? 작가님이 이게 무슨 이야 무슨 이야기 내용이 이게 예. 8778님 너무 웃겨. 오늘 특별 초대석인데. 네. 근데 두 분은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 특별 초대석이라니까요. 아. 초대석. 네. 네. 두 분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예전에 그 명언이 간다 여기. 나왔을 때 예, 예, 예.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그럼요. 예. 여기가 데뷔를 시켜주신 무대이기 때문에 또 불러주시나 보다 해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럼요. 오늘 저 안 그래도 신곡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예예. 예. 요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 왜 나온 거지? 아 그러니까. 그쵸. 왜 나온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예예.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이번에 그냥 음원이 나왔는데요. 아 좋아. 예예. 예. 근데 뭐 제목은 제목은 추워라는 곡이고 추워. 예 추워. 그리고 이제 앨범명은 이제 Never Going Back인데 Never Going 뭐 그냥 back.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 네. 와, 그리고 멋지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쁜 추억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잊자.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잊고 다 잊고 예. 다시 이렇게 앞으로 행복에만. 뭐 이거 뜻이 예, 그러면 예. 춥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아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개똥철학을 담았는데요. 네. 아 추워는 일단 미꾸라지 추워. 추워 탈 때 추워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추한 말, 추한 언어 뭐 추워.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아 추워 할 때 추워도 있고, 추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억 이제 있잖아요 추억. 추억. 그래서 추억 마지막 기억을 기억하려다
기억을 안 썼어요. 아, 이게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추억. 추억을. 아, 와, 되게 의미가 네. 많이 담았네요. 많이 담았네. 추억을 쓰려다 네. 안 썼어요. 와, 의미심장한.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 그래요?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본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피처링이 우리 그 멤버였던 문성훈 씨. 네네. 류유민. 예예. 리사는 우리 그 알고 있는 그 리사입니까? 아, 그 동명이신데 훨씬 노래 잘하시고 여기 우리 리사. 아, 원래 리사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이분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리사가 노래를 잘한다면서요. 네, 우리 리사. 아, 우리 예. 우리 리사. 리사님, 리사 씨. 이분 소개를 좀. 동명이인 거죠? 예예. 예.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 배우 그. 뮤지컬 배우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그분이에요? 그분이십니다. 예. 아, 예.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아,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아, 뭐 또 다른 리사가 있어요? 다른 리사. 몰라, 나는 다른 리사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같은 네.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리사는 누구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제 블랙핑크 리사. 아. 근데 설마 아, 그럴 리가 있냐?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아니,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 아. 가끔 계신다. 뭐. 어, 이분 진짜 노래 잘하시는 리사님. 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주문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그냥 그럼 해오시 가시더라고요. 이분 저 그림도 엄청 잘 그리세요. 그림도 아, 예. 예술적인 재능이 엄청 뛰어나시고 예. 멋지시다. 아. 대박이세요. 네네. 자, 근데 추워 신곡 이게 언제 만들어진 곡입니까? 이게 이제 준비한지는 작년 겨울쯤이었거든요. 예, 예. 작년 겨울이면 이제 얼마 안 전이네요? 예, 얼마 안 됐고요. 한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아. 네. 오빠가 예. 작곡도 하신 거예요? 네네,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하고 다 예. 근데 저 예. 활동을 하려고 만드신 곡이에요? 활동을 하려고 만든 곡이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근데 그냥 음원만 하고 그냥 음원 쪽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섭외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하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피처링 하시는 분들도 아,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아, 오늘 노래 부르는 거죠? 예. 라이브가 오늘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라이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부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제 원하시니까 일단 뭐 맛배기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네. 그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저기 하려고는 하는데 네. 세 분이 계시니까 그래 그 뭐 노유민 씨나 명훈 씨 부분도 같이 엎어서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예. 깔려 있나 보네. 그. 왜냐면 그 성훈 씨가 그 오랜만에 그 피처링을 해주셨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피처링 제의를 했을 때 아주 흔쾌히 물론 진실은 담금 있지 않았지만 노래 좋다 괜찮다 그래서 해보겠다 해서 해고 이제 집으로 다들 가셨는데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엄두지 않고 저는 그냥 제 파트만 아, 알겠어요. 예. 그럼 들어볼까요? 예. 아 지금요? 추워. 추워. 어, 추워. 기대돼요. 아 근데 이게 잠깐만 예. 저는 이게 겨울이라서 아 우리 아, 또 예, 오랜만에 네. 또 나오시면서 추워가지고 요즘 날씨 많이 추우니까 추워갖고 추워갖고 추워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했는데 많은 의미가 있네요. 네. 문성훈 씨, 노유민 씨, 리사 씨까지 아, 그러니까요. 화려한 라인. 어떤 노래? 뭐 선글라스까지. 선글라스 갖고 왔네요. 그래서 사실 또 두 분들 제가 2006년 데뷔인데 그때쯤 했을 때 못 뵀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갑고 에이, TV에서 보던 너무 그 모습 그대로라 에이. 너무 반갑고 노래도 너무 기대돼요. 추워. 그러니까. 추워. 아까 황철 씨가 두 분 나오신다고 했고 되게 보고 에이. 싶었던 분들. 아 진짜. 어렸을 때 TV에서 보던. 감사합니다. 분들이라. 자 아유. 라이브 좀 들어볼까요? 네. 명훈 형 노래가 잘릴지도 몰라. 준비 좀 빨리 좀 준비를. 준비를 예. 오라고 계셔가지고. 자 선글라스 끼셨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우와 가수 같아. 가수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추워 따스한 너의 품이 그리워 상처받고 아픈 현실이 무서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 모든 걸 부정당했어 이제 그만 너에게 들어가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어 이제 모르겠어 We have a dream 사랑 만들기 따윈 없었지 If I leave on mine 니에 yeah, no need to will 이제 썩도 이젠 없어 He said it a bad song 내 모든 것을 부정한 이 노래 sad song 리프를 가진 너의 겉에 속았어 Was fooled by lie like a snake Yeah.
살아야 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가서 진실은 가려지고 내 맘 아프게만 해. 초점 맞춰도 모두 휘갈겨 절망에 빠져 살게 해. 좋은 기억 이제 없잖니 온전히 나로 돌아가. 너의 거짓말에 희골이 났어. 내 욕심을 자극했던 로드리게스. 너의 속삭임은 달콤한 듯해 더러운 비로스위 상처받은 우리. 안 돼요 Baby 나 그저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안토니오 Baby 나 그저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안토니오 어제는 내 꿈속의 그때 잠시라도 돼 같이 손잡고 세상이 너무나도 아파도 모든 게 다 거짓말이어도 나를 안아줘 따스한 네 품속 야! 와! 와, 가수야. 가수. 한 분만 불러 봐. 그러니까. 와. 어, 떨리네. 아. 최화란 씨가 입술이 할짝할짝은 여전하네요. 하셨네요. 아니, 저희 입술이 제가 입술 건조증이 있어 가지고. 예. 김인영 님이 노래는 좋은데 뭔가 웃겨요라고. 이게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머 가수인가 봐. 아 진짜 가수 같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네. 나 이제 안 나올래 이제 너랑. 아니. 네, 농담입니다. 박가희 씨. 오 와이파이 파이. 와이파이 파이? 이게 뭐예요? 와이파이 파이. 이거 나 아까. 아, 그 가사. 예, 예. 노래 가사 때문에. 너무 멋있다. 그게 이제 와이파이 파이. 안토니오는 누구냐고 1211님께서. 아, 우리 저희 그 김한성 씨라고 저희 멤버 세례명이에요. 아. 예, 그래 가지고 예전에 이게 이제 부모님 이게 저 이제 그 얘기를 좀 사부가 살게요. 예. 아, 그래요. 예.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오로로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 걸투쇼 오로로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레이로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야라라우디 오라라 야라라우디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레이로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자, 특별 초대석 컬투쇼. 네. 우리 천명훈. 네. 아,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아유미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안토니오 얘기 마저 이제 해. 아, 저기 그 우리 환성이 이제 눈 감은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예, 어 세례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데 그 안토니오 세례명을 이제 써도 되겠냐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허락을 구하고. 아,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순서인 거죠. 아, 예, 그렇죠. 안토니오라는 아, 예, 그렇게 세례명을 넣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저기 할 수 있어도 잠깐 들어갔잖아요, 거기. 네, 네, 네. 어, 일부러 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 저희 타이틀곡 랩을 이렇게 다 조금씩 라임으로 해 가지고 어. 사랑만 할 수 있어. 사랑 만들기. 그러니까. 히트송 들어갔어요. 예, 예. 어. 그게 넣었죠. 예. 아이돌 원조 작곡가. 아이돌 어, 출신 원조 작곡가. 아, 천재 작곡가. 와, 천재 작곡가. 예. 다른 그 가수들한테 곡 안 주셨어요? 어, 몇 명 한두 명 정도 드리긴 했는데 예. 예, 저도 지금 몰라요. 예. 왜? 뭐한테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아. 활발하게 활동 안 했다는 얘기죠. 아, 아. 아. 그러니까 작곡 그 능력이 그렇게 있으신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한테 네. 곡도 주시고. 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는 이거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로 뛰기보다는
좀 이렇게 초년만 받는 친구들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음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아유미한테 곡을 한번 줘보시면 어때요? 저는 이제 노래 안 할 거예요. 그래? 네, 저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네. 아니 제 의사도 여쭤봐, 제 의사부터 먼저 대답을 듣고 아 저도 드릴 마음이 없어요. 예? 아니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엉덩이가 자꾸 예쁜 그거 그 이후로 안 하셨잖아요. 안 했죠, 안 했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노래 제 노래 안 할 거예요. 저 노래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따라서요. 오늘 이후로 노래를 끊으셨어요. 네, 저 네. 노래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예 어쩔 수가 없네요. 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두 분의 캐릭터가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와 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콩가제리. 아 근데 진짜로 그 무대에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아요. 아유미 씨 다시 한번. 근데 그 가끔 그 깜찍한 모습 그리워하시는. 네 아직도 그 큐티 언니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또 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어렵게 끊었기 때문에. 끊기 정말 힘든데 노래를 끊다니 가수가 노래 끊기 정말 힘들어요. 금단현상 장난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끊으신 건가요? 천명훈 씨의 작곡을 때문에? 오늘은 오늘 계기는 아닌데 오늘 확실하게 끊어야겠다라는 확신이 확신이 되셨구나. 네. 아, 감사한 존재네요. 네 감사해요. 제가 그런 존재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끊으신 거예요? 네, 진짜로 끊었어요. 그렇구나. 임경호 씨, 아이미 씨는 귀엽고 발랄한 얼굴이 청순하고 아름답게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미 씨 완전 오래된 아저씨 팬이에요. 예전처럼 댄스 가수로 복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무대에서 보고 싶네요. 와, 이런 사람 되게 못하니까. 죄송해요, 없어요. 단호하다. 단호하다. 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잖아. 나 때문인 것 같잖아. 앞에 갈로 명훈 형 때문에 없어요 이게. 제목 이상하게 잡힐 수도 있다. 아니에요. 천명훈 뭐 이러면서. 좀 전에 문자 보내셨던 분한테 선물 좀 주세요. 진짜요? 잘 고를게요. 웃긴다. 뭐 나왔어요? 유산균. 유산균 세트. 축하드립니다. 강원 씨한테. 몸에 좋은. 예. 바이오. 3763님. 아유미 천명은 노래 받기 싫어 평생 노래 보이콧 선언.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 이렇게 뽑힐 수도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뽑힐 수도 있어요. 안 해요. 그래 아니 저기 휴가 멤버들이라고는 어때요? 저희는 아직도 이제 단톡방 있으므로 예, 돈독하게 지내는구나. 예, 자주 연락하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골대녀 현장에 환점씨께서 커피차도 보내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네. 와 저기는요 저 NRG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도 지금 성훈 씨랑 유민 씨랑은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고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저기 문성훈 씨가 삼겹살 집을 어디다 그렸어요? 그 저기 아니, 자영업자 홍보해 드려야 돼요. 압구정동 맞나? 예, 네, 그쪽에 그 5호점 가보신 거 맞죠? 예. 5호점을 차렸다고? 예, 성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해도 돼요. 돼요. 잠수교 집이라고? 이게 성훈 씨가 하는 거예요? 성훈이 가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여의도점에. 여기는 몇 호점인지 모르겠는데 5호점 압구정동 쪽에. 가봐야겠다. 전체 그 체인을 직접 하시는. 네, 거기 줄 서고 계세요 지금. 와, 멋있어. 너무 맛있어. 예약해야 되고. 맛있어요. 완전 유명해. 진짜 맛있어요. 네. 저희 원래 냉삼 매니아, 냉삼 삼겹살 매니아래 가지고. 그리고 옛날 노래도 막 쫙 나오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래도 제가 맨날 막 자랑하고 다녀요. 뿌듯해 가지고. 진짜. 성훈이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확 그냥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막 울컥하더라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제가 막 자랑하고 다니죠. 예. 그 얼마 전에 와이프랑 둘이 갔었거든요. 예.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 갖고. 줄 서 있어.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어요. 완전 핫플레이스 됐어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됐어. 네. 거기 그 삼겹살 그게 얇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은박지 딱 해가지고 그거 너무 맛있죠. 예술이에요. 네, 너무 맛있어. 볶음밥도 진짜 맛있다. 그럼요. 나중에 볶아줄 때 진짜 맛있더라고. 찌개도 맛있고. 그 청국장 진짜 맛있어. 청국장 맛있어. 네. 네. 이거 진짜. 배고파. 그치 한번 갑시다. 한번 전 좋죠. 그래. 연락 주시면 제가 예약도 대행해드리니까요. 좋다. 제가 거기 연예인들 많이 보내줬어요 제가. 진짜. 네. 그래도 제가 막 자랑을 하도 하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전화 예약이 안 되잖아요. 전화 예약이
저는 될 걸요? 아, 그래. 어, 역시. 저는 영원히 저는 한번. 저는 줄 서서 먹었었어요. 저도 아, 진짜로. 네. 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예. 아, 핫한 드라마 성훈 씨가 하고 계시군요. 거기 에너지 노래 많이 틀겠더라고 보니까. 뭐 이거 좀 많이 틀죠. 어, 네, 이거 그러니까. 좀 많이 틀고. 예, 네, 거기 너무 맛있어요. 예. 아, 자, 그 지금 우리한테 사진을 한명훈 씨의 그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아, 예. 1996년에 데뷔 시절의 모습. 2016년에 16년 배가 똑 나왔을 때. 네네. 전명호 씨. 제가 정말 놨을 때. 어, 다시 돌아오셨죠. 인생을 놨을 때. 예. 다시 돌아오셨죠. 근데 진짜 많이 빠지셨다. 예예. 예. 와. 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아, 그럼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 가운데. 2016년의 모습. 아, 그랬네. 네, 저 때예요. 야, 그럴 만도 하다야. 어, 그럴 만도 하다. 그쵸? 어, 나도 배기 싫은데. 아, 너는 오죽 하겠냐? 우는 전기를 엿대 한 거야. 아, 엿대쯤에 좀.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비스무리했네요. 네, 보니까. 그쵸. 네. 살쪘을 때. 맞네. 네. 그리고 1996년도의 모습이었다면 연기할 때 어땠을까요? 연인 모습. 아. 완전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 역시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희망 있네요. 지금 이번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예, 네. 괜찮거든요 지금. 네. 괜찮아요 지금. 아, 좋아요. 네, 근데 아, 외모는 괜찮은데 말하다 보니까 똑같네요. 아, 그래요? 말하면 똑같아요. 네, 그래. 죄송해요. 애초부터 사과는 또 해. 애초부터 철벽을 친 거고. 네. 알았다. 한번 알겠습니다. 예. 아. 아, 너무 재밌네요. 7986님이 아유미 언니 저 99년생인데 저 최애곡이 언니의 퀸 허티 허니예요. 아, 감사합니다. 골대녀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 큐티 언니를 가지고 제 공연할 콘서트 할 때 네. 제가 노래 불렀었어요. 아, 진짜요? 언니가 그 인자 같은 여자. 제가 이제 여자 목소리 내니까 네. 그걸 제가 불렀었어요. 아, 정말요? 반응 되게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거 역주행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 지금 되게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거 제가 작사한 거예요. 오, 진짜로? 네. 아, 한글로 번안한 게? 네. 오, 그게 아, 직접 한 거구나. 네, 의외로 이제 뭐 얘기를 안 하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니, 작사 누가 한 거예요? 어? 제가 했습니다. 아, 짜증나요. 네. 규치원이 네. 작사를. 아, 이제 알, 저도 오늘 알았어요. 시작이 너무 파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가 자꾸 예쁜 나 같은 여자. 그게 본인 얘기예요? 아, 그게 원래 만화 주제곡이에요. 그래, 알죠, 알죠. 그래서 그 가사랑 비슷한 아, 내용으로 아, 내기 아, 때문에 좀 충격적인 가사 내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했어요. 네. 그때 당시 좀 충격적이면서 네. 재밌었고 맞아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렸어. 감사합니다. 그럼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너무 신나. 어, 좋다. 저희 그 방송을 컬트 쇼를 초등학생들 뭐 아직 그 미취학 아동들마저도 네.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 맞아요. 지금 이 노래를 그럴 수 있겠다. 역주행할 수도 있어요. 오, 아, 맞아요. 제가 작사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면 싫어. 아, 오랜만인데 너무 반갑다. 신난다. 다 따라 불렀어요. 여기 지금 앉아갖고 계속 춤도 췄어요. 어떡할게. 어떡할게. 오래 조금만 불러주면 안 돼요? 아... 끊었는데 미안해요. 아, 부탁할게 부탁할게 산초 주지 않기를 내 맘속에 있는 하두가 두근두근 거리잖아. 난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쳐다보면 싫어. 같이 Honey Fresh. 야, 좋다 좋다. 노래 끊었는데 아, 또 해요. 아니 근데 이거 들으니까 하고 싶어지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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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아직까지 아, 아직까지 확고하시네. 흔들리잖아. 돌아올 만한데.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분위기 있게 촤 흑백으로 탁 해가지고 피아노 이렇게 샥. 어, 저 뭔가 나오네요 지금. 어, 역시 곡 구상이 나왔어 지금. 현재 작곡가. 약간 재즈틱하게 해갖고 그지. 재즈 얼반스러운 약간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긴 치마를 딱 앉아갖고 이렇게. 아까 그 머리 없는 사진 그 사진 딱 해가지고. 어, 멋있겠다. 근데 괜찮아요. 그런 스타일.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죠. 아, 그쪽이 말고 그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괜찮아. 아까 괜찮다고. 네, 괜찮다. 아, 아, 예, 예. 오케이. 싫어 고맙지만. 이렇게 그냥. 아,
어, 기사가 떴네요. 네. 어? 매일 경 쪽인데요. 컬투쇼 천명은 아유미와 연인 연기 나는 좋았는데 점점점. 오빠 죄송해요. 이러려고 아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알죠. 아 괜찮아요. 그거 알죠. 어, 오늘 아유미가 죄송하다를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네. 네. 지금 연발하고 계십니다. 제발 저 좀 죄송한 사람 좀 만들지 마세요. 아니 이거 이거 물어보셨네. 이거. 네, 최정민님께서 네. 아유미 씨 직접 작사하셨으면 네. 저작권료 제법 들어오나요? 어, 그렇겠다. 근데 제법은 아니고 어. 그래? 띄엄띄엄 어, 들어오긴 해요. 너무 많이. 어, 아니 그때 한참 막 많이 나올 때. 그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 아무래도 소개할 때 그 노래가 많이 그렇죠 나오지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라디오 같은 데나 막 이런 곳에서 어. 뭐 어떤 노래 듣고 싶어 하면 무조건 아이미 큐티하니 해달라고 귀티하니.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저작권이 들어오니까. 네. 아. 그래도 한 곡 갖고 어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어? 돈이요? 어. 금액이요? 어. 글쎄요. 그, 근데 제가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못 받았구나. 네, 몰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봐봐가지고. 아이고. 제일 많이 나왔을 때 그때를 등록 안 하시고. 아~ 네, 안 하고 이제 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아쉽다. 야, 아쉽다. 야,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이게 소급해서 나오진 않는구나. 네, 그런 거 이렇게 신고해도 네. 신청하고 이제. 신청비 내시고 신청하고 나면 회원이 되면 아, 그때 그랬구나. 네, 네 몰랐어요. 너무 아쉽다. 네. 아. 그런 거 미리 알려주면 나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저 알았었으면 내 봐서 주면 되잖아 내가. 그죠.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명원 씨부터 뭐. 아 3507님 스타골든벨 끝나고 명원 오빠에게 사인 받는데 오빠 니치 파노마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까 아, 진짜 해주셨어요. 아. 아, 지금 또 해줘요. 예. 아 유명했다. 아 진짜 이거 유명했다. 예. 이거는 네 최팔로마? 이거 그냥 밥 먹니?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잘 먹었냐 뭐 밥 잘 먹었냐? 광동으로 또 있잖아요. 아 그 광동호가요. 제가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 예. 저도 이렇게 또 따로 촬영을 하다가 예. 홍콩 분을 만났어요. 예.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나? 아, 물어봤어. 예. 네 실조방 매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쉐이킹 쉐이킹 이러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 먹었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억양 때문에 맞는 말이야. 때문에 재밌었죠. 그래서. 어, 너무 네.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뭐였지? 어떻게 다시 광동? 리 족방매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콩 말로 밥 먹었냐? 밥 먹었죠. 홍콩 광동어로 밥 먹었냐? 족방매. 이츠 팔로마가 광동어로. 그거는 이제 만다른 저기 중 북경어로. 북경어고. 로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광동어는 저기 리스 족방매야. 어. 그러면은 독방매야? 예, 그럼 새끼야 새끼야 먹었다 먹었다. 새끼야 새끼야? 진짜 그런가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오 진짜. 아, 먹었다 먹었다. 네. 재밌다. 근데 네. 재밌더라고요. 와 그러네. 네네. 그 기억을 갖고 계시네. 아. 최씨도 예. 아까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예. 네. 그래, 그때 당시에. 그때 되게 너무 재미있게 네, 해주셨어요 억양을. 네. 네. 오빠 때문에 배웠어요 이 말을. 아, 진짜? 이게 오. 중국어로 이제 배고프다. 네. 안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네. 뜻이라는 거. 추팜, 추팜. 4030님 아유미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한참 휴가할 때 논현동 피부과 앞에서 아유미 씨를 만났어요. 이름 물어봐서 알려드리니까 사인에 진영 오빠라고 적어주셨어요. 동갑인데 히히히. 아 근데 잘 생기셨나봐요. 저는 잘 생기면은 무조건 오빠입니다. 다 오빠입니다.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동생이어도 오빠고. 네, 오빠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선물 하나 주셔야겠네요. 우리 진영 씨 동갑내기 네. 친구. 친구한테.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호. 축하드립니다. 이지원 씨 문자나 읽어주세요. 네. 이화여고 신문반 출신이에요. 오. 17년 전에 태릉 선순촌 가서 NRG 인터뷰했었는데 천명훈님이 재치있고 친절하게 인터뷰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우 미담이야. 당시 여고생이었던 제 용돈 모아서 쿠키 사갔었는데 쿠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미담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자, 아, 이화여고 방송 신문반이었던 우리 이지원 양 지금은 뭐 어떻게 왁싱! 왁싱 상품권! 와 너무 좋다. 너무 왁싱. 좋다. 어, 왁싱 좋아요? 아, 완전 좋아요. 브라질리언 어, 왁싱? 그렇지 않을까요? 왁싱. 브라질리언 왁싱. 네. 시원하... 오, 야. 시원하시겠다. 명훈 형이 뽑아드립니다. 네. 네. 최옥주 씨. 아 아유미님 너무 예쁘세요. 목소리. 아 목욕하고 싶은데 주로 어디 돌아다니세요? 어 저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 이태원에 자주 가요. 집이 어딘데?
옥수동이요. 옥수동에서 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네. 건너면 바로죠. 거기가 되게 맛집도 많고 맛집 많죠. 예쁜 곳도 많고 해서 자주 갑니다. 네네네. 어유 잘하시네요. 뭐가 있다고요? 홍석천 형도 있고. 아, 석천 형. 아 석천 형 있다고요. 네. 아 누구랑 좀 자주 보세요 주로? 저는 그래도 멤버들도 많이 자주 보고 요즘에는 정음이랑 정음이 황정음 씨 네, 곧 둘째를 나오거든요. 어이 그래.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베이비 샤워도 같이 하고. 아 진짜. 네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절친 네 이제 전혜빈 언니. 아 전혜. 네 혜빈 언니 집에 자주 놀러 가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저 가는구나. 자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와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갖고 두 분을 따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천명은 아이유 특집. 아이유입니다. 아이유미 특집. 안 올 겁니다. 아이유처럼 예뻐갖고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와. 괜찮으시겠어요 천명훈 씨 같이 또. 저는 영광이죠. 예. 너무 오늘 너무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아이유미 씨 아니었으면 저도 막 계속 긴장하고 막 그럴 뻔했는데. 아 저도 오빠 아니었으면은. 아 마무리. 아니었으면은 좋겠어요. 저기 거기까지. 우리 성훈이 가게에서 삼겹살 한번 먹어요. 네. 어 좋아요 좋아요. 가고 싶어요. 어 한번 네, 가요. 좋아요. 저는 NRG의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깔아드리면서 네. 두 분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은 아이유미 특집 한 번 더 할까요? 네, 해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할게요. 들어갈게요. 네, 안녕.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가버리세요. 아, 목요일의 남자였습니다. 최율 씨.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Thank you. 행복하세요. 안녕. At all.